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정철호. 늘 말하고 싶었지만 막상 당신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에 닳아버린 당신의 귀를 바라보면서 오늘에야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뭐라고? 사탕 먹고 싶다고? 애미야, 사탕 하나 가져와라.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느 사탕보다 달콤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 저는 어느새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흐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르기 힘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야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라 이름은 더욱 부르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또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의 아버지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아버지를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서 애썼던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뭐라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한 사랑보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작다지만 그것은 크다 작다로 따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색깔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아버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남자인 것이었습니다. 저도 한 남자이지만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제는 왠지 모를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제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저도 자식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저 산보다 큰데 저는 아버지에게 그 산의 잡초보다도 못한 사랑을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소리를 잘 듣지 못하시고 보청기를 사야겠다는 말에 저는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 저는 사주었을 텐데, 그러면서 저는 변명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보청기를 사준다고 하면 아버지는 거절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소리는 잘 듣지 못하셔도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서, 글로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정철호. 늘 말하고 싶었지만 막상 당신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에 닳아버린 당신의 귀를 바라보면서 오늘에야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뭐라고? 사탕 먹고 싶다고? 애미야, 사탕 하나 가져와라.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느 사탕보다 달콤합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